자, 두 번째 이슈는 바로 2차전지 배터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K배터리 3총사가 미국에서 진검승부를 펼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포드 합작사를 설립을 해서 역시 미국에 공장을 신설할 계획이고요. 삼성 SDI도 역시 연내 미국 진출 추진하고 있죠. 자, 여기에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미국에서의 배터리 3사의 경쟁 어떻게 치열하게 펼쳐질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죠. 자, 이번에는 배터리 이야기인데, 자, 이번에는 SK이노베이션이 포드와 뭐 계속 협력은 해왔지만, 실제로 이제 합작사를 설립을 해서, 공장도 짓고 투자도 하고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미국에서 좀 더 치열해지겠죠, 우리 업체들끼리의 경쟁이. 네, 일단 뭐 개인적으로 SK이노베이션 저에게 상당히 아픈 손가락인데, 네.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뭐 주주 관련돼서 이제 물적 분할 관련돼서 주주분들 어떤 실망으로 해서 또 한번 급락이 나왔었고, 뭐 여러 가지 좀 이슈들로 인해서 좀 급락을 몇 번 최근에 많이 했었던 종목인데 좀 드디어 어떻게 보면 셀 업체 중에서 가장 저평가돼 있던 종목이 이제는 뭐 다시 한번 밸류에이션을 좀 탄력을 받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포드랑 이렇게 뭐 13조 정도 투자를 하겠다는 것 자체는 사실 이제 미국 내에서 생산 캐파를 상당히 늘리겠다는 이제 강력한 의지로 보이고 있고요. 생산 능력을 늘리면서 지금 네. 글로벌로 지금 2025년까지 200기가와츠의 목표를 좀 달성하려는 어떤 목표를 잡았는데 그 목표를 지금 초과한 모습. 결국 이제 미국 자체에서 봤을 때는 미국 내에서는 생산 능력 1위에 지금 어떻게 보면 위치에 따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어떤 포드와 손잡고 좀 상당히 서두르는 이유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좀 정책과도 연관이 돼 있어요. 2030년까지 네. 이제 미국 내에서 이제 미국 내에서 이제 조립되는 2차 전지 관련된 뭐 전기차 관련돼서는 이제 세제 혜택이나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쪽에 현지 공장을 많이 세우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SK이노베이션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한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SK이노베이션도 상당히 이렇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지만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도 특별하게 지금 완성차랑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루시드 모터스에서 지금 삼성 SDI 그 배터리가 들어가면서 지금 한 번 충전할 때 137km까지 간다고 하는 지금 그 차량이 지금 나오고 있는 등 그리고 또 이제 리비안과의 어떤 합작을 하겠다는 여러 가지 좀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네.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미국에서 지금 연내 지금 어떻게 보면 합작을 해서 공장을 세우겠다는 발표가 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뭐 추측이 많이 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최근에 보게 되면 그 2차 전지 관련돼서는 이제 소재 관련된 쪽만 상당히 좀 시세가 많이 나왔고 셀 업체는 상대적으로 좀 이슈들이 많았고 좀 조정이 많았는데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업사이드를 할 수 있는 좀 어떤 모멘텀을 마련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이제 2차 전지 소재주보다는 이제는 좀 셀 업체를 좀 보면서 좀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뉴스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이제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펼치면서 캐파를 확장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SK이노베이션 우리 윤여민 팀장님이 항상 좋다고 얘기는 하셨지만 항상 네. 실망감을 줬던 근데 이게 또 네. 만약에 물적 분할 이것 때문에 배터리가 좀 SK이노베이션 주가가 좀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LG화학도 결국에는 그런 수순으로 좀 가고 있는 것처럼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분할에 대한 건 이미 나왔고 네. 이제 결국 분할해서 언제 상장하냐 가장 중요한데 그렇죠. 제가 볼 때 빨라도 2023년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1년 이상의 좀 시간이 남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SK이노베이션의 광폭 행보를 봤을 때는 분명히 그 1년 안에 시세가 크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글로벌 뭐 200기가와츠 목표, 2025년 목표를 이미 좀 달성했다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이제 그 미국 대통령의 어떤 그런 정책에 따라서 좀 잘 움직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제 SK이노베이션이 또 정유회사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유가 부분에서 정제 마진도 개선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사실은 약간 중간에서 봤을 때 약간 좀 중간에서 봤을 때는 약간 포지션이 애매할 수도 있어요. 네. 다만 이제 좀 이제는 긍정적인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 정제 마진을 통해서 수익이 개선될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2차 전지 쪽에서는 이제 배터리 캐파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그러한 모멘텀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저는 26만 원대도 충분히 좀 매수 구간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네. 뭐 이제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매매를 봤을 때 연기금이라든지 기관이 그래도 계속 사고 있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26만 원에서도 충분히 저는 매수 구간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뭐 1차적으로 30만 원, 그다음에 2차적으로 볼 때는 한 4, 5만 원 정도 지금 2월 달에 지금 고점을 형성했던 전고점이 32만 7천 원을 충분히 넘어갈 거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목표가를 두 개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단기로 볼 것인지 중장기로 볼 것인지 한번 보시면서 한번 이 종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SK이노베이션 사랑 윤여민 팀장이 여전하시네요. 앞으로 주가 어느 정도 좀 업사이드 될 수 있을지 한번 저희도 계속 추적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윤여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인지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